214페이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적 용어와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가 우리 시험 범위에 가장 장르 중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주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해는 여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10회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된 파트입니다. 그때 여섯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나와도 세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지금까지 최소 세 문제고 기본 네 문제 정도 전후로 많이 출제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많이 여러분들 보셨죠? 주변에서 여러분들 부딪히면 아프죠? 한번 헤딩 안 해보셨습니까? 와, 저는 헤딩 한번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콘크리트하고 부딪히지 않는데. 이거는 아픈 정도가 아니고 멍합니다. 별이 반짝하고 나서 잠시 동안 통증도 없죠. 안 박아보셨습니까? 한번 박아보시면 진짜 단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거 철근하고 이 콘크리트 이두 가지 재료가 합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두 가지가 합성된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철근은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철근의 이제 장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철근의 장점적인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잡아당기는 힘을 보통 인장력이라 했죠. 그래서 이 철근의 가장 기본인 장점은 인장력입니다. 자, 인장력이 우수하다는 거죠. 인장력 개념이 우수한 것이 이 철근의 우리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힘이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 이 철근을 배근해서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 우수하고요. 근데 철근은 장점이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준 콘크리트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 철근은 보통 철이기 때문에 가공이 가능합니다. 가공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약간 부드러운 성질이 연성이 좋죠. 연성이 우수합니다. 그러고서 가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공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철근을 구부릴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쉽게 구부러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가공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근의 이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철근의 단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철근의 단점이 이겁니다. 철근의 단점은 이 철근은 이 녹슬기 용이하다는 거죠. 녹슬기 쉽습니다. 이 녹슬기 쉽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대기 중에 개방을 해놓으면 붉은 녹이 슬죠. 그래서 이 녹슬기 쉽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철근의 단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철은 보통 하재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900도씨 보통 온도가 900도씨 이상 온도 하재 온도가 됐을 때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가 돼 버립니다. 강도 제로가 됩니다. 불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하재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그래서 비내하적이다. 우리가 내하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재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하성이라고 했죠. 내하적이라고 치는데 그때 안일비자 비내하적인 것이
자, 이 철근의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 수 있으면 이 철근의 단점은 이겁니다. 이 자굴. 자, 이 자굴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굴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굴. 그래서 자자는 앉을 자자라고 했죠. 자, 이 철근이 있을 때, 자, 어디, 하중을 가게, 힘을 가게 되면 이 철근이 어떻게? 휘어버립니다. 굳습니다. 이런 자굴이 발생된다는 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근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발생되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철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축조하니까 공사는 용이하거든요. 철골굴 이런 걸로 해서 공사하다 보면 용이한데 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이 서로 이 콘크리트란 재료. 그러면 콘크리트는 우리가 여기 콘크리트라고 했죠?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접착제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들어가면 되죠? 이 자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 배합을 해서 보통 물로 반죽하죠? 이 물 반죽한 거죠. 물로 이제 반죽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죠. 그러면 이것이 이 물하고 얘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멘트하고 이 물하고 이 두 가지가 수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 숫자에서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해서 수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화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시멘트를 보관할 땐 절대 석기가 있는데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하고 차단을 무조건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시멘트는 어떻게? 밀봉을 꼭 해야 됩니다. 비누리는 거. 그래서 그냥 보관하면 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게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다 굳으면 있죠. 망치로 톡톡 깨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을 때 봤을 때. 그래서 이 수화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수화 반응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화학 반응이 수화 반응에 의해서 굳어집니다. 응결되면서 경화가 발생합니다. 경화. 응결 경화에 의해서인데. 그러면 응결은 쉽게 이것이 응결입니다. 굳어지는 건데 응결이란 것은 초기의 부분입니다. 초기. 쉽게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까? 요 개념인데 보통 처음에는 반죽을 해놓으면 유동성이 있죠. 물로 반죽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겨우 초기 형상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굳어지는 상태. 이것을 보통 응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응결은 보통 1시간에서 초기 상태입니다.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보통 이루어지는 걸 응결이라고 합니다.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응결이고요. 경화는 그 이후입니다. 요거 이후를 우리가 경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화는 완전히 이제 굳어지면서 강 콘크리트 강도가 생기는 부분을 경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화의 개념은 이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되네.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보통 경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반응에서 응결이 초기에 생깁니다. 10시간 정도까지 응결이 되면서 겨우 형상을 갖춥니다. 굳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것을 뭐라 한다?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응결, 뒤쪽은 경화. 그러면 오늘도 이 시내 건축물들 많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경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화가 대략 건물 나중에 단면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60년에서 한 100년 사이 정도까지 경화가 계속 생깁니다. 5판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 반응에 의해서 강도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는, 그러면 이 콘크리트는 어떤 장점을 가지는가 하면, 이 장점적인 측면하고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보시면, 그러면 철근, 이제 콘크리트의 장점은 이겁니다. 얘는 압축력은 우수합니다. 압축력. 누르는 힘, 이 압축력은 이긴 우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압축력은 누르는 힘이라 해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누르는 힘, 이런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축력이라 했죠. 누르는 힘. 그래서 압축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콘크리트가.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몰라 비공인이고요. 공인은 아니고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몰라 또 요새 도전 안 했네 최근에는. 옛날에 한동안 서로 막 강도 높이는 거 막 경쟁을 해가지고 회사마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콘크리트가 강도를 받는가 하면 지금 현재 뭐 비공인이지만 현대건설에서 만든 콘크리트가 요 1m 요 정도 단면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 차세대 항공모함 빼고 지금 가장 큰 것이 지금 니미츠급이죠? 잘 모르십니까? 남성분들은 관심 있어서 많이 보죠? 군사 이런 거 안 봅니까? 잘 안 보시는군요. 분위기가. 저 우리 딸내미는 맨날 내가 휴식을 하면 그 이, 저 노트북 보면 맨날 그런 거 펴놓고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아빠는 맨날 이런 거 봐? 그래서 보통 여기 해놓으면 그 미국의 항공모함의 배를 얹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강도입니다. 1m 정도 하면 그 정도 콘크리트 강도가 우수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압축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압축력 누르는 힘에는 견디힘이 좋은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장점이. 그리고 콘크리트의 장점은 이겁니다.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거든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자 저거 했죠. 리트머스 종이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중성이야 맞죠? 산성 알칼리성 하는 실험을 하셨잖아요. 거기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합니까? 고등학교 때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했었던 거죠? 네. 산성, 중성 이런 거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근데 이 콘크리트는 pH가 얼마 되는가? 12에서 13 정도 됩니다. pH 14가 최대죠? 네. 그래서 이 pH, 콘크리트 pH가 이 정도 됩니다.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얘가 콘크리트 pH가 이 강알칼리성이면 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줍니다. 철근의 부식 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pH가 보통 11 이상이 유지되면 됩니다. 11 이상만 유지가 되면요, 철근의 부식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량이죠. 교량에 있는 붕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pH가 11 되면 물에 담가놓고 관계없습니다. 보통 이래 물에 담그면 물에 수중에 이제 삽입하면 와 철근이 녹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녹이 쓸지 않는 이유가 pH 11 이상이 되면 부동태 피막이 형성돼가지고 녹이 안 씁니다. pH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 개념은 시험에 앞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의외적으로 이 기본을 하는 가운데서도 시험은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이 나왔어요. 기본에서.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가장 기초인데. 기초인데.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점. 단점적인 측면이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이 콘크리트의 단점은 얘는 인장력은 약하다는 거예요. 인장력. 잡아 당기는 힘은 약해요. 인장력. 인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쉽게 그래서 어떻게 생긴다?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크랙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철근에 크랙이 가는 건 아니죠.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죠. 인장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단점. 그래서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이 콘크리트는 이 연성이 떨어지죠. 연성의 부드러운 성질이 떨어집니다.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로서로 자 철근의 단점은 콘크리트가 보완을 해주고요. 콘크리트의 단점은 철근이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그럼 인장력은 강한 것이 누구다? 철근이죠. 인장력이 생기는 부분은 철근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무슨 힘을 부담하도록 설계한다? 압축력. 누르는 힘은 압축력을 부담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를 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근은 자 철근 잡아 당겨서 떼는 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유리겔라가 와가지고 철근 당기는 거 안 했죠? 옛날 유리겔라 모르십니까? 학년이 조금 되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도 한번 와가 사기 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걔는 마술사 같은데 맞아요? 눈속임만 하면 마술사 같은데 딱 보니까 몰라 나는 어렸을 때 가 안 믿었거든요. 아, 우리 집이 TV가 없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왔는데 그 유리겔라 왔는데 자 보시고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이 됩니다. 자 요거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16페이지 보시면 거기 콘크리트에 뭐가 나옵니까? 중성화가 나옵니다. 중성화. 원래 중성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제가 무슨 성이라고 했습니까?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강알칼리성인데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가 있을 때 자, 요 개념입니다. 콘크리트는 자, 아까 시멘트하고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했죠? 수화 반응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돼야 되는가 하면 콘크리트는 주성분이 수산화 칼슘 성분입니다. 수산화 칼슘이거든요. 수산화 칼슘으로서 pH가 화학기호는 안 쓸게요. 화학기호 나오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연급이 없더라고요. 괜히 화학기호 써주니까 화학기호 암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잘 안 써줍니다. 자, pH가 이게 이제 12에서 13입니다. 13인데, 그럼 이제 철근이 있을 때, 이 콘크리트가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철근을. 이래 됐는데, 공기 중에, 자, 이 탄산가스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 탄산가스. 여러분들 보통 이산화탄소라 배웠죠. 예, 이 CO2. 이 탄산가스가 있는데 이 탄산가스 얘가 약산성이에요. 탄산가스가 약산성이거든요. 탄산가스가. 근데 이 탄산가스가 이 접촉을 합니다. 이 콘크리트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수산화 칼슘 성분하고 이 탄산가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얘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칼슘 CaCO3인데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물이 형성이 됩니다. H2O 물. 이제 물은 정발이 되겠죠? 정발하고 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콘크리트 성분이 수산화칼슘에서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바뀌는데 여기 이제 pH가 얼마로 떨어지는가 하면 여기 이제 사람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약간 체질이 바뀌시죠? 항상 동일한 거 아니죠? 계속 동일하셨습니까? 없던 아르레기도 생기고 이런 경우 있죠? 저도 저 비염 같은 게 전혀 아르레기 이런 게 별로 없다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나도 해치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런 비염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나도 생기더라고. 또 콘크리트에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수산화 칼슘에서 자, 이 pH가 여기 얼마 되는가 하면 8.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pH에서 8.5에서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칼슘에서 바로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콘크리트의 뭐라 한다? 중성화라고 합니다. 이걸 요 과정을 콘크리트 중성화라 해요. 이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탄산화란 용어를 씁니다. 탄산화. 탄산칼슘화 됐다 해서 탄산화라고도 하고요. 보통 중성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성화. pH가 이 중성화 됐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성은 pH 얼마가 중성이다? 7이 중성이죠. 그런데 그 7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8.5에서 이 10. 그래서 이 약 알칼리성화 되는 겁니다. 약 알칼리야. 약 알칼리화 되는 겁니다. 약 알칼리로 바뀌는 거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화란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왜 이 콘크리트 중성화를 보통 따지고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되면요. 사람도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약간씩 바뀌죠? 보통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을 때 누가 애를 좋아합니까? 할아버지입니까? 할머니입니까? 네? 할아버지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주면서 맞아? 여성 호르몬이 나죠?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죠? 나이 들면서 맞죠? 바뀌잖아요. 목소리가 누가 자꾸 커집니까? 남자가 커집니까? 여자가 커집니까? 여성분이 커지죠? 나이가 들면서 주도권을, 아니, 그 예외는 간혹가 되죠? 주도권이 바뀌는 경향이 상당히 높죠? 어른들 보시도 맞죠? 이것도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죠? 콘크리트 중성화가 되면, 제일 문제점이 그죠? 중성화가 되면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pH가 얼마 이상이 돼야지 철근이 부식 안 된다 했죠? 11 이상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pH가 얼마다? 8.5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근의 부식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11 이상을 유지해준 부식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방지가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콘크리트의 탄산칼슘화되면 pH가 8.5에서 10이 돼버립니다. 10이 돼버리면 여기 방지를 안 썼구나. 말은 여기 써놓으세요. 철근의 부식 방지. 이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부식된다 이래 써놓으면 안 되고 방지. 10일 이하로 떨어지 이제 10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철근이 부식되는 거고 내가 방지를 안 써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pH가 얼마다? 10일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요걸 유지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 제가 방지를 안 쓰게 써놓으십시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철근의 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되면 이제 철근의 부식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부식 철근이 녹슬어요. 부식되는 개념이 바로 콘크리트 중성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건축을 하는 데 있죠? 재건축 사업하고 이러는 데는 대부분 보면 어떻게? 요 시기가 안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중성화된 건물들은 어떻게 된가? 콘크리트 표면에 있죠? 붉은 녹이 나와요. 표면에 붉은 녹이 나오면서 콘크리트 균이 팍팍 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성화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철근에 부식이 생긴다는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뭐 부실공사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영향은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데만 요거 생기기 전에 위험해질 수 있는데 보통은 안전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이제 입주하실 때 벽식 아파트보다는 제가 우리가 벽식 구조하고 라멘 구조 좀 설명드렸죠? 첫째 시간 때. 그래서 앞으로는 벽식 구조보다는 라멘 구조를 택하세요. 층간 소음이 적어요. 이런데 벽식 구조가 보통 위층에서 방방 뛰면 아래층이 쉽게 들립니다. 벽식 구조. 그리고 확장형 아파트 있죠? 확장형 아파트가 안 좋은 점이 이거예요. 밑에 집에서 있죠? 뭐 하면? 뭐 구워 먹고 그러면 냄새가 바로 올라와요. 발코니 없고 바로 이렇게 돼 있으면 학정의 아파트 문제가 저희 아랫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발코니까지 부엌을 확장시켰어. 그래 어떻게 했는가 발코니 확장시켜가지고 우리는 발코니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여기 열어놓고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이렇게 올라올 겁니까? 그럼 바람 불면서 싹 들어오죠. 담배 연기하고 밑에서 피우면 다 들어와요. 그냥 다이렉트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아랫집은 개념이 없이 막 구워요. 12시에도 고등어 굽고 그럽니다. 야, 밥을 그렇게 늦게 드시는 분들이 있죠. 야, 거의 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드시는 것 같아 내 느낌이 보니까. 자주 내가 요새는 수업 별로 없던데 자주 보면 자주 보거든. 그런데 업무 뛰는 건 아니거든. 늦게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거든데 하여튼 한 12시 가까이 돼서 고기도 자주 구워. 고기 구워 먹으면 또 한잔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담배 딱 물죠. 담배 연기 올라오고 고기 냄새 올라오고. 그래서 이 학장형 아파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철근 부식을 가져온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거 여러분들은 모르겠구나. 1차만 하시니까 2차는 안 하니까 그 개념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겨서 118페이지에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뭐 장단점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뭐 그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 외우지는 마시고 이미 시험은 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략히 알아두실 거는 자, 이 개념을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 4번에 보면 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나옵니다. 유지관리비. 자 그러면 대표적인 뼈대, 자, 여러분들, 아파트 뼈, 기본적인 뼈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뭐, 철골 구조가 있겠죠. 철골 구조. 이렇게 있으면, 대표적인 아파트 뼈대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 먼저 보통 철들은 보통 녹슬기시니까 일정 주기적으로 뭐다 녹막이 페인트 같은 거 칠해줘야 돼요. 도장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뼈대로 이제 목구조 나무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유지관리적인 측면에 얘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죠. 얘들은 유지관리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가요. 주기적으로 뭘 해줘야 됩니까? 보수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서 뭐다?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유지 관리비 하면 뭐 들어갑니까? 5년마다 뭐 해준다? 도장해, 토지해 주는 거죠? 도장을 해주죠? 그 유지 관리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골 구조는 또 아파트 치라는 그 도장 가격하고 철에 치라는 그 농막이 들어있죠? 가격 차이가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료가 비쌉니다. 도료 싼거 같죠? 특히 바닷가의 교량 있죠? 그 농막이 도료는 더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첨단이 돼서 더 도료는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서는 자체 중량이 무겁습니다. 자체 중량이 자중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는 자중이 얼마 되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대략 이 정도 돼요. 2.4톤 정도 됩니다. 1세제곱미터당. 자, 그러면 물무게 2.4배라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렇게 되면 1세제곱미터. 그러면 1m, 1m, 1m. 요 부피가 2.4톤 정도 됩니다. 2.4톤. 무겁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인데 그러면 철근을 뺀 콘크리트. 이 실제로 콘크리트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묵은 콘크리트, 없을 무자.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의 경우는 요거는 2.3톤 정도가 돼요. 2.3톤이 되고 1세제곱미터가 부피가 1입방미터가 2.3톤 정도 무게가 되고 얘는 철근 콘크리트는 2.4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을 넣어주면 조금 더 증가, 철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간략히 개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번에 습식 구조가 돼서 공기가 길다 나오죠? 습식 구조가 돼서. 자, 이 습식 구조는, 자, 우리가 보통 구조는 저 앞에서 습식하고 근식 개념을 다뤘어요. 습식하고 근식. 그러면 물을 사용을 하는 구조가 뭐다? 습식입니다. 요거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 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얘는 물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공정에. 물을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근식이고요. 물을 사용하는 구조를 가진, 공정을 가진 것이 습식입니다. 습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물로 비빔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습식 구조고요. 그러면 목구조이죠? 목구조는 뭐다? 근식이. 그러면 자, 숙내문을 목구조로 만들었죠? 근데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건조를 시키 놓은 상태에서 비틀림이 없는 그런 재를 써야 되는데, 앞에 딱 보니까 덕덕 갈라지고 난리 났죠? 나중에 변형 온 거죠. 충분히 처리를 안 해가지고 공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짜가를 썼다는 거죠. 야, 그, 국보 1호 하면서 왜 그렇게 공사했는지 몰라, 맞아? 그런 공사 잘못하면 책임을 물려야지 해놔야 되네. 자, 그래서 새로 공사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근식과 습식 개념. 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되어서 공기가 기울다 해놨죠? 공기. 자, 공기라는 것은 줄임말입니다. 예, 공기는. 아, 근데 공기하면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있고, 밖공기도 있고, 있죠? 옛날 이 놀이가 뭐였죠? 이 돌 다섯 개 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놀이랄까죠? 그것도 공기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공기라는 것은, 자, 공사 기간의 준말입니다. 공사 기간. 그래서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공사 기간. 그래서 모르면 억울합니다. 나중에 공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공기시냐면서.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 공기는 바로 공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사 기간. 줄임말을 공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 보면 보통 여러분들 딱 하면 한 공급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죠. 대충. 맞죠? 뭐 집 짓고 있죠? 분양해가지고 이래 지면 한 3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부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지는 경우 있죠? 공사하다가. 맞지? 그런 거 자주 못 봤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조합원 되면 막 복장 터지고 막 핏대 쏟고 난리 나죠. 자, 그래서 이 공기, 공사 기간의 줄임말을 공기라고 치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구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119페이지 보면, 자, 2번에 콘크리트 개념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료들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재료는 기본적으로 아까 시멘트가 있다 했죠? 시멘트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시멘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겠죠? 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골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면 골재. 골재는 우리가 자, 자갈하고 모래를 골재라고 합니다. 자갈, 모래. 그래서 자, 이 자갈을 굵은 골재라고 하고요. 굵은 골재라는 용어를 씁니다. 굵은 골재. 그리고 모래를 자, 이 자, 자 보통 자, 자, 이 장골재라고 하는데 또는 쇠골재라고 합니다. 장골재. 이 굵은 골재를 자갈이고 모래 장골재. 자, 이 두 가지를 골재란 용어를 씁니다. 골재. 그리고 시멘트. 그래서 이 시멘트가 이제 접착 재료예요. 시멘트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요새는 이제 전자 제품은 저 특별한 거 빼고는 뭐다 국산을 많이 쓰죠. 맞죠? 밥솥 외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거의 없을걸요. 밥솥 외제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있어도 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은 거의 우리나라가 탑 클래스가 됐죠. 뭐, 특히 카메라 뭐 이런 거, 쪼 일부품 뭐 빼놓고 나서. 그래서, 어디 되는가 하면, 시멘트 있죠? 이 시멘트 제품이 우리나라 게 좋아요. 시멘트 제품이. 그래서 시멘트는 외제 게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석회암이 양질의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멘트가 바로 교착 재료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시멘트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써놨어요. 거기, 시멘트는 일반적 교착 재료에서 총칭으로서 해놨죠. 근데 거기 두 번째 줄에서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하며 해가 나죠. 콘크리트 상대 포틀랜드 시멘트 써놨어요. 그럼 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는가 하면 그 역사를 그 1824년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 얘가 이 시멘트를 발명해서 특허를 낸 용어입니다. 그때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썼어요. 얘가 조세프 압딘이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라고 쓰고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니까
좀 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다? 시멘트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뒷자마 시멘트. 근데 그래서 이제 시멘트라고 이제 그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로 그래서 넘겨 보십시오. 120페이지에 보시면 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뭐 중류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이 시멘트가 바로 이 접착제, 교착제, 접착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죠? 자갈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서 가만히 놔두면 굳지 않죠?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접착제의 역할을 시멘트가 해주는 거예요. 시멘트. 근데 우리가 시멘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 시멘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는 여러분들이 입자가 고운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입자가 굵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때그때에 따라 사용량도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시멘트는 이제 입자가 고우냐 나쁘냐를 보통 뭘로 나타내는가 하면, 여러분들 자 보통 밀가루 이런 거 있죠? 보통 뭐 입자가 분말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야죠. 가루 이런 거 맞죠? 저 여러분들 목 안 좋을 때 뭐 드셨죠? 뭐 두 가지 있었는데 용각산하고 뭐 있었죠? 용각산 한 번은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랬다 나중에 쓴지는 용각산 소리가 납니다 이래고 안 들어보셨구나. 그래서 이 시멘트는 뭘로 따 입자가 고냐 나쁘냐 분말도 가지고 따집니다. 분말도 분말 입자가 그래서 분말도가 좋다는 것은 입자가 곱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말도 가지고 따져요. 시멘트는 분말도가 좋으면요 입자가 어떻게 가늘다는 거예요. 분말도가. 그래서 알아두세요. 분말도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한다? 입자가 고운 거예요. 아주 가늘다는 거죠. 고운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입자가 고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다는 겁니다. 가늘다니? 자, 그래서 이 시멘트의 분말도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분말도가 좋아지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좋을수록 입자가 고울수록 자, 이겁니다. 반응이 빠르게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응결 경화 있죠? 이것이 어떻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분말도가 좋을수록 응결 경화는 빠릅니다. 응결 경화가 빠릅니다. 빠르게 발생합니다. 분말도가 좋아지면 응결 경화가 빠릅니다. 빨리 발생해요. 빠르게 발생합니다. 빨리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말도가 좋을수록 응결 경화가 빨라요. 그러면 응결 경화가 빠르게 되면 자 우리가 자 콘크리트 이제 부어 넣을 때 있죠?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잘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밥을 여러분들 해 드시면 됩니까? 될 때는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죠? 몰라 저는 관계없이 다 먹는데 저는 밥이 좀 되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이거든요. 음식에 몰라 나는 모든 게 다 좋아가지고 한 가지만 계속 먹으라고 또 계속 먹는 주의라서. 그래서, 이제 공사할 때 이제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시공의 용이성을 보통 시공연도라고 해요.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을 뜻합니다. 시공의 용이성. 작업하기 얼마나 편리한 반죽 질경 이겁니다.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시공연도 개념이.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시공연도라고 합니다. 연도. 시공연도.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반죽질기를 시공연도라고 합니다. 시공의 용이성이 좋아집니다. 시공연도는 좀 뒤쪽 가면 다시 나오니까 거기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시공 연도는 좋아지고요. 응결 경화 빨라집니다. 그런데 분말도가 커지게 되면 분말도가 그럼 응결 경화가 빨리 생기면요. 거기에 동반되는 반응이 빠르게 생기면 열은 발생할까요? 열은 줄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걸어가야지 땀납니까? 빨리 뛰어야지 땀납니까? 반응이 빠르면 뜁니다. 그리고 남녀관계에도 봤을 때 별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게 없죠. 간혹 가다 가슴 뛰고 막 얼굴 빨개지는 이유가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화열이 너무 안 됩니다. 수화열 발생이 많은 거예요. 수화열 발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은 증가되는 형상을 가집니다. 균열. 균열이 잘 조금 더 많아져요. 균열은 증가되는 형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다룰 때 입자가 고와지면요, 입자가 가는 것을 쓰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입자가 가는 것을 쓰면 시공하기 편하다, 잘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쓸 때 뭐 써줘야 됩니까? 에이,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아프다 밥 못 먹을까 봐 뭐 사다 줍니까? 죽 사다 주잖아, 맞지? 죽 끓여주든지, 죽 못 끓이면 죽을 사다 따놔줘야 되죠? 맞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이 잘 넘어가요. 된 밥이 잘.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저 보리밥을 안 드시고 있는데. 왜 아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꽁들이 밥을 하도 드셔요. 이거. 아, 네가 못 먹겠다 이래야 돼요. 나도 같이 먹었는데 난잘 먹는데 이러니까. 몰라, 나는 먹기 싫어 이래야 돼요. 대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가늘수록 보통 보리가 거칠죠. 백미보다 맞죠? 현미가 더 거칠잖아, 맞죠? 많이 도정을 했기 때문에 백미가. 그래서 현미하고 저 백미 팔때 현미값이 비싸야 됩니까? 백미값이 비싸야지 정상입니까? 백미가 비싸야지 정상입니다. 현미는 싸야지 정상인데 현미가 비싸게 팔죠? 그래서 절대 여기서 사 드시지 말고요. 하는 여러분들 저기 있죠? 저이촌 같은 데 가면 농사 짓는 데 가면 이렇게 정미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다이렉트로 사십시오. 다이렉트로 사십시오. 그러면 백미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원래는 도정을 덜 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납니다. 맞아요? 백미는 많이 깎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미를 되게 비싸게 팝니다. 덜 깎았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거기 마트에 가서 왜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내가 설명을 쫙 했거든요. 그렇게 딱한말 해야 돼. 그 담당자가 몸에 좋잖아요. 그 이유는 왜 비싸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뭐 도정에 뭐 이렇게 기술을 내가 정미소 출신인데 이러니까 조용하시대요. 뭐 도정 공정이 달라서 이랬는데 아 이거 좀덜 깎으면 현미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깎아봤거든요.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덜 깎으면 되는데 부피도 늘어났는데 왜더 비싸야 되면서. 그래서 입자가 가늘수록 어떻게 된가 하면 시공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입자가 굵어지면 시공 연도는 작업의 용이성은 어떻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균열은 잘안 생깁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기본 잡아야 돼. 입자가 작을수록, 명심하세요. 입자가 작을수록 공사하기는 어떻게? 편해진다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많이 생긴다? 균열은 증가합니다. 기본기 가르쳐 줄때 많이 배워놔야 돼. 나중에 가면 기본기는 막 무시하고 막 가니까 뒤쪽에서는. 그래서 기본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고. 그리고 나서
자,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근데 깊이는 자, 조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페이지 뭐 시험에는 전혀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아직 122페이지 보면 혼화재료로 해가 나요. 혼화재료. 혼화재료. 그래서 네 번째로 혼화재료가 들어가요. 혼화재료. 혼화재료. 쉽게 우리도 자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 자 여 밖에 많이 하시죠. 업무 마치고 나서 한잔 하시는 분들 많죠.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잘했으면 또 저기 같은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죠. 하여튼 마치고 저 쭉 앉아 있던 술 먹는데 제가 오면서 쭉 봤는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요 문 열면 시끄러 죽겠습니다. 요 밑에 닭집에서 치킨 마시면 제 말 그 치맥 해가지고 요새 치맥 인기죠. 아 그 뭐였죠? 외계인인가? 그 뭐 맞아요? 외계인입니까? 별 아 별에서 그 몰라 저는 저 간혹가다 한 번씩 슬쩍슬쩍 봐가지고 우리 집에 세 여자들이 일강에게 봤던가. 아, 우리 집에 여자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남자는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하다 했죠? 아, 그 침해까지 혼화재료는 혼화재료는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혼화재료는 두 가지 있는데 혼화 아 체의 개념이 있고 아이자 요거는 재료제자입니다. 요거는 재료. 재료고 혼화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의자제. 요거는 약품입니다. 약품제자입니다. 제자 요거는 약품이고 요거는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제자입니다. 재료로 투입하는 경우하고 그래서 혼화제라고 하면 뒤에 여기 항상 붙어요. 글씨가. 글씨 뒤에. 그러면 혼화제는 재료로 투입하는 콘크리트 재료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로 투입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흙 같은 걸 좀 넣는 경우에서 규조토. 규조토는 흙이에요. 아주 입자가 가는 흙이에요. 규조토랑 흙이 있어요. 흙이 있고 규조토라든지 아니면 플라이애쉬 같은 거. 플라이애쉬. 자, 이 플라이애쉬는 무엇을 플라이애쉬라 보통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통 이것이 플라이애쉬입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데 석탄을 가지고 떼가지고 전기를 일으키죠. 화력발전하는데 그때 제가 석탄재가 날아갑니다. 그걸 아주 입자가 가는 석탄재를 포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 집에서 자 집단 같은 거 떼고 나면 재가 남죠. 그럼 입자가 굉장히 가늘죠. 예, 그런 재를 이게 재입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하산재 같은 거 하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혼화재예요. 재료로 투입하는 거다. 일상에 있던 약품이 아니고 재료 개념상 투입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맛이 없으면 찹쌀을 조금 투입하고 이렇게 하죠. 맞아요?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영양을 위해서 콩을 좀 넣어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혼화제, 이 의자, 이 약품제자를 쓰는 것은 약품으로 투입한 거예요. 약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투입하면 다른 안에서 다른 반응이나 뭐 기포를 생기게 한다든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약을 넣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저거죠. 살아보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드시죠? 치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해당돼요? 여기 해당돼요? 이거잖아. 많이 드시죠? 어떤 분은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이잖아요. 알코올이 쩔어있는 분들이죠. 알코올만 보면 힘이 나는 분이 있잖아요. 간혹가. 그래서 이 혼화제. 그래서 이 약품 개념으로 투입하는 거면 넣으면 뭐 기포가 발생한다든지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A제 같은 거,
A제. 요, 근데 제자가 여기 들어가요. 여긴 제자가 들어가면 이 제자가 들어가고 앞으로 여기 제자는 의자, 약품 제자가 들어갑니다. A제. 요걸 공기연행제라고 해요. 공기연행제 약품이에요. 대표적으로 A제. 공기연행제. 그러면 요걸 투입하면요, 기포가, 요거는 기포가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기포. 요거는 기포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기포 발생. 시기는 약품이 대표적으로. 몰라,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에. 그리고 우리한테 또, 공동주택 관리사한테 또 이런 거 묻긴 좀 그래서 간략히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쉽게 앞으로 이거죠? 재료 개념으로 투입하는 걸, 혼화제라고, 약, 제, I자고, 요거는, 요걸 씁니다. 그러면, 약은 많이 넣으면 돼, 안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약으로 뭘 적응하려고 하는 분들 거의 잘 안 되죠? 원상회복 거의 다 이루어지죠? 약으로 살 빼무신 분들이 있죠, 이제? 맞죠? 없습니까? 약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운동해야 되는데 약 먹고 막 몸 아프면 약 먹고 괜찮게 만들고 운동 죽어도 안 하려고 하면. 아, 그게 우리 와이프가 근데 이제 약발이 다 떨어져서 지금 아, 안 좋더라고요. 운동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혼화제 요거는 자, 그래서 소량 사용하는 게 요거는 소량 사용을 하고 여기 혼화제 얘가 다량 사용합니다. 다량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콘크리트 배합 부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